털창국입니다. 오늘은 호빵맨이랑 첫걸음 접으며 그림 바꾸기 같이 놀자 편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한번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이렇게 호빵맨과 친구들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놀이에 필요한 스티커가 한 장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는 많이 접으면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호빵맨과 까꿍놀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서 접으시면 돼요. 자, 점선을 통해서 이렇게 접으시고 해서 짜잔! 까꿍! 이렇게 내리시면 되는 거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요거 세 개까지 이렇게 비슷한 거니까 이거는 바로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멜론빵도 접어봤어요. 없다, 없다. 짠! 두두둥 멜론빵 소녀. 그 다음 짤랑인데요. 없다, 없다. 짠! 그리고 그 다음 이번에는 치킨맨과 꽉꽉놀이. 없다, 없다. 짜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프라이팬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근데요. 프라이팬에 무엇이 있을까? 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프라이팬에 무엇일까? 짜잔! 오므라이스네요. 자, 그 다음에 같은 형식으로 달걀 안에 무엇이 있을까 적어볼게요. 식빵맨이 달걀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짠! 짤랑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세균맨이 변신했어요. 뭘로 변신했을까요? 하나, 둘, 셋, 살려줘 했는데 짠! 에잇! 어떠냐? 큰 모기로 변했어요. 자, 그 다음에 크림판다는 또 뭘로 변신했을까요? 모자를 돌려줘. 에잇! 에잇! 하나, 둘, 셋, 짠! 아기새로 변했네. 와! 이번에는 도와줘요, 호빵맨이요. 이제 내꺼, 이 녀석! 하나, 둘, 셋! 호빵맨 펀치! 호빵맨이 혼내줬어요, 세균맨을. 다음, 세균맨이 사과를 먹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아삭! 그 다음에, 머뭇머뭇 부끄러운 짤랑이래요. 짤랑이가 식빵맨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했더니, 하나, 둘, 셋! 짜잔! 받아! 짤랑이. 식빵맨이에게 짤랑이가 꽃다발을 전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똑똑똑 계세요. 잼, 네, 호빵집 아저씨. 잼 아저씨네요. 잼 아저씨가 이렇게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생일 축하해요. 이거 미리 보여드리면 안 되겠는데요? 그럼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하나, 둘, 셋, 짠! 호빵맨 생일 축하해. 생일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려놔요. 해요. 기운이 100배속에 도와줘. 이걸로 접으면 된대요. 자, 이렇게 동선 따라서 접어주면 짜잔! 호빵맨. 이렇게 접는 건 제대로 다 접었는데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빵맨을 원래 상태, 원 상태로 돌려놨어요. 빵맨 얼굴을. 그 다음에 누구게? 누구일까요? 책을 읽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누구게? 책을 읽고 있는 건 짜잔! 네, 해골맨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건 또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짠! 멜론빵? 맞죠? 멜론빵 소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누구겠는데요? 이번 거는 누구게? 하나, 둘, 셋, 짠! 짤랑이와 세균맨이 되겠어요. 그 다음 거는 미리 안 보여드리고 접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꽃봉오리가 짠! 꽃이 활짝 피었고요. 그 다음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짠! 나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이지? 자,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긴 또 어떤 동물일까? 접어볼까요? 짠! 접으니까 얼룩말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떤 동물일까? 접어볼게요. 자, 접어보니까 기린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접을게요. 내가 누구게요? 내가 누구게? 두 개.
자, 오늘의 댓글이에요. 자, 이 얼굴의 이 캐릭터의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맨이고요. 또 이렇게 접으면 크림 판다가 돼요. 자, 이 얼굴, 이 캐릭터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하면 호빵맨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멜론빵 소녀가 되네요. 자, 그다음에는 미리 접어야 돼요. 자, 접어왔어요. 짧을까? 이럴까요? 길까? 그다음 적을까? 아님? 짠, 많을까? 작은 반지일까? 짠, 커다란 밧줄일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호빵맨이 날아요예요. 자, 호빵맨이 날아요. 빨리 접어야 돼요. 오, 날고 있어요. 와우, 하늘을 날고 있네요, 호빵맨. 그 다음에, 우와, 맛있겠다. 꺄꺄꺄. 우와, 벌써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자, 세균맨과 호빵맨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큰 물고기를 낚았을까요? 자, 볼까요? 자, 짠! 네, 호빵맨이 큰 물고기를 낚았네요. 자, 이거는 김밥 접기인데요. 여기에 김밥 재료, 맛살 부치고, 오이랑, 그다음에 단무지 부쳐서 싸면 맛있는 김밥이 되네요. 아이스크림이랑 김밥이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자동차 접기네요. 자동차 접기. 이거는 직접 한번 접어볼게요. 자동차 접기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되어있네요. 스티커를 어디에 붙여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게 지금 뉴트고 봐야 되겠네요. 아, 마지막에 접은 다음에 붙여야 되겠네요. 일단 접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접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고. 그래서 이거 자동차가 바로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호빵맨에 맞춰서 붙이래요. 자, 어떻게 됐나요? 호빵맨에 맞춰. 이렇게 반으로 접어보고. 이렇게 운전석에 호빵맨을 이렇게 붙이고, 조수석에 멜론빵 소녀를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뒤에 딴 멜론빵 소녀를 붙이면 되겠네요. 안으로 조금 눌러붙이고, 쉽지 않군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타고 있는 호빵맨과 멜론빵 소녀 이렇게 접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요트 접어볼게요. 자, 요트에서 먼저 1번 번호 순서대로 접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자, 이렇게 하고 스티커를 붙이면 된대요. 호빵맨하고 세균맨하고 빵맨, 그다음에 세균맨. 자, 이렇게 해서 배도 완성이, 요트도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불 접어볼게요. 이불을 그래서 접고. 호빵맨, 안녕히 주무세요. 자고 있어요, 호빵맨이. 자, 아까 김밥을 붙이고, 요트, 여긴 자동차, 여기 요트를 이렇게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밥 먼저 붙였어요. 김밥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잘 다녀와. 그 다음, 요트. 이렇게 붙여서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빵맨이랑 첫걸음, 접으며 그림 바꾸기 같이 놀자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